여보세요? 성민이? 혜리 언니? 오늘 좀 만날래?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니? 신문사는 언제 옮긴 거야? 오늘에야 네 신문 기사 봤어. 2년 돼가. 건강은 좋아 보인다. 어디 살아? 오피스텔, 여의도. 아직 결혼 안 했나 보구나? 언니도 마찬가지네, 뭐. 나도 작은아버지 보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거 없어. 우리 집은 깨졌지만 언니네 집은 무탈하게 잘 살잖아. 뭐가 무탈하니?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런저런 갈등 많지. 다음 달에 니네 아버지 환갑인 건 알고 있지? 몰라. 관심 없어. 작은아버지, 한 번씩 네 소식 궁금하신가 보더라. 나한테 혹시 연락되냐고, 결혼은 했냐고 가끔 물으셔. 나 만났단 얘기는 하지 마. 감사합니다. 나도 회사 그만두고 의상실 들어갔어. 왜? 전에 있던 데 대우도 좋다며.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이 다음에 어차피 독립할 거니까 일 배우려고. 청담동 수아비 띠 그거 알아? 아니? 아, 내가 뭐 고급 옷 입나? 우리 집 연예인들도 많이 온다? 탤런트 심수정도 거의 우리 것만 있고, 박예령. 심수정도 온다고? 응. 그 여자 어때? 실물이 훨씬 더 이뻐. 우리 사장님하고 친구 사이야. 친구? 응. 그럼 그 여자 히스토리 알겠네. 무슨 히스토리? 뭐 별다른 거 없잖아. 일찌감치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. 왜? 언니, 혹시 그 여자 만나면 내 얘기하지 마. 아무한테도. 나 태양일보 기자인 거. 아, 맞아. 그러고 보니까 너 심수정 씨 딸이랑 같은 신문사네? 은혜 형 알겠다. 알다 뿐이야. 같은 대중문화 팀이야. 어머. 예, 아직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? 니네 사장 아들하고 은희 형하고 6월에 약혼한다? 알고 있어? 아니. 아, 참. 심수정 씨 히스토리 뭐? 그 여자도 한 가정 파트는 장본인이잖아. 어머, 언제 바람났었어? 지금 남편 그렇게 해서 만난 거 아니야. 은혜영 아버지가 우리 국장이고, 버림받은 딸이 바로 내 친한 친구고. 어머나, 어머나. 내 친구 어머니가 워낙 천사표라 남편 생각해서 쉬쉬 남할세라 조용히 헤어져줬어.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잘 모르지. 어머.